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BM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명시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패키지 소프트웨어죠. 패키지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벤치마크 테스트는 법률적 용어로는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관련 법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BM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속대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지침들이 전부 재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하면 결국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BMT가 나온다,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 또는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속대산업진흥법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보면 동종의 경쟁 제품 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구매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구매자는 관련법에서는 이제 조달을 말하겠죠. 우수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우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산, 이름만 유명한 외산 DB보다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의 선택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하면 그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개발자에게 자사의 제품의 강점과 취약점 보완에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그것과 관련된 지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 BMT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법의 조항들, 진흥법의 13조 2,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의 10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의 6조, 해당되는 요 항들을 찾아서 보시면 큰 틀에서의 어떤 범위를 알수 있을 것 같고, 세부적인 지침은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지침, 평가 시험에 관한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정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용어로서 POC 같습니다. Proof of Concept. 얘는 신기술이나 신제품 도입을 할때 그게 과연 그 도입이 타당하냐 하는 그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절차를 POC라고 합니다. 유사 용어로서도 이제 비교하라고 나올 수도 있죠. 소프트웨어 BMT의 평가 대상을 보면 관련법에서는, 소프트산업진흥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 원, 자, 기억하십시오. 5천만 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BMT 평가 대상입니다. 무조건 다 평가하느냐? 아닙니다. 관련 기관장이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BMT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을 보면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별표 2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로 그 지침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의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신뢰성과 그다음에 공급업체 지원과 같은 이런 항목들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세부 요소들 보면 뭐 기능 구현 완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정독을 해두면, 물론 똑같이 답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사하게 그 의미적인 차원을 꼭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BMT 시험 비용, 아참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 두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BMT의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에 관한 지침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도 할수 있다, 이 관점을 꼭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BMT 시험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 즉 BMT를 시행하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담에 대한 경우는 공급자와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 비용 산출 기준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관련 법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련 법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성능 품질 성능 평가 시험에 관한 지침 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용 부분을 내가 왜 보이냐면 요 부분이 좀 키워드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을 하기 위한 비용 산출 기준이 인건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재경비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경비의 범위가 시험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 장비비나 여비 등을 다 포함한다는 거, 요걸 좀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접 경비나 재경비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또 기준으로 따른다 하는 연결고리도 함께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